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3사선하고 이제 재미가 없으니 시장이나 해볼까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안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어 부산시장 후보는 아무래도 부산 시민이 희망하는 후보가 돼야 한다며 향후 경선 룰은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